대통령과 영부인 두 부부가 포르포폴을 만든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영상물 제보를 받아서 확인이 돼서 그것을 스픽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인터뷰 중에 제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내자는 밝히지 않고 무언가 약물을 투여 받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이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힘당에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상태고 만약에 전시 상태나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판단력이 흐리고 아무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내일아! 네, 오늘 스토킹 범죄 혐의로 제가 오늘 소환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도 다 저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이게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나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성도 결여된 이런 궤변과 되지도 않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이렇게 매도하고 악마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옛날 우리 속담에 뺨을 맞아도 금가락지 낀 손으로 맞으랬다고 좀 격조 있고 멋진 이런 분들하고 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열하고 야비하고 모렴치한 정치 몰입애들 집단 이 검찰 권력 집단과 제가 싸우다 보니까 한심한 생각도 들고 분노가 치밉니다. 예. 그럼 김 여사한테 연락한 이유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조언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촉이 됐다고 수없이 저는 동의반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에서도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을 신랄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었습니까? 그렇게 고려시대가 패망한 이유가 고려왕조가 패망한 이유도 외군의 침입 때문에 고려왕조가 망했고 조선왕조 역시 마찬가지였고 일제강점기 그렇게 당하고도 일본을 그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 일본과 무슨 동맹을 맺고 한미일 동맹을 맺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주 의원의 그 말을 지지하는 것처럼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기간에 킬체인, 대북 선제 타격, 그다음에 남북 평화 시스템을 깨는 그런 발언과 유세와 정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가 한국에서 강연 활동을 하니까 제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미국 교포고 진영 논리를 떠난 분이니까 조언 좀 해주라고 연락처를 알려줘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 부부의 연락처를 받았고 미국에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병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금쪽같은 아들 한 명이 억울하게 이렇게 사고사로 돌아가셔도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데 그거 이상으로 1,000명, 10,000명, 100,000명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희생당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과연 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북을 악마하고 북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작전만 피고 있고
북한 붕괴론과 또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또 북한을 이제 이승만 때 했던 북진 통일을 다시 통일부에서 북진 통일을 정책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불안할 뿐더러 대선 기간에도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통일운동을 하는 재미교포로서 내 조국의 평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네. 오늘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셨는데 김 여사가 네.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하신 건지.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이 터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카톡 내용에 적혀 있는가 하면 제가 살인적인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다라는 그런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은 2022년 9월에 나를 스토킹 혐의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작년에 그런 카톡을 나한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순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네.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청탁 관련 검찰 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가 드러난 거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이번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검증한 사건입니다. 언더카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분을 검증한 사건이고 여러 가지 선물이 전달된 거고 여러 가지 청탁이 시도된 건데 불행하게도 김건희 여사는 주는 선물을 다 받으셨고 시도한 청탁을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들어주려고 대통령실 직원과 비서와 관계부처 직원을 연결을 해줘서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신용은 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예. 오늘 혹시 추가로 조출하실 증거 있으실까요?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스토킹이 아니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그때마다 여사와 여사의 비서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접견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스토킹이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를 했어야 맞죠. 불안하다. 스토커가 왔다라고 신고를 했어야 맞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스토커로 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돼요. 또한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거 침입자, 건조물 침입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다라고 신고를 해야 마땅한데 이 사건이 폭로되고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저를 주거 침입자와 또 스토킹 혐의자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언더카바라고 하는 잠입 취재라고 하는 형식을 취한 거를 취재 윤리를 범죄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럼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을 깬 것 자체는 범죄고 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에 홍수가 쳐들어갔다거나 화재가 나서 그 입주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유리창을 깨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화재에서 구해주고 홍수에서 구해주는 거는 정상 창작이 되고 그건 위법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을 받고 고가의 선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을 언더카바로 취재해서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위법사항이 아님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정부패와 인사청탁, 이권개입, 국정농단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밝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그것이 성공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경찰 조사도 좀 촉구하시는 편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시고 수사와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고발된 고발사주를 받은 이런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제가 검찰에 고발당한 거와 경찰에 고발당한 거를 그동안 다섯 차례 내가 소환을 당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 선물을 준 사람은 출국 정지를 당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데 막상 뇌물 선물을 받은 분은 이렇게 포토라인에도 안 서는 것은 이거는 우리 헌법조항에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헌법조항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이 검찰이 방탄수사를 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조사 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자 해가지고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그것을 밝히자라고 하는 게 이채 양명주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을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세 개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를 요 앞전에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힘당 측에서 저를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사실 제가 양평과 여주 강연에서 그 토박이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이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힐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거기 거주민들이니까 그것을 주문했는데 그것을 사전선고를 했다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17차례나 총선 기간에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벌려서 관권선거를 위반하고 선거 중립을 위반한 그 혐의를 저는 다음 주 초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고발 단체들과 함께.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선거를 하고 불법선거를 한 거에 대한 거를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많이 사장됐는데 그것을 다시 나는 부각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사전선거 그 다음에 3입니다. 사이비 무속인들의 국정 개입과 농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과 건진법사라고 하는 인물이 얼만큼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개입을 하고 국정 농단을 했는지 이것은 특검과 아니면 국정조사, 검찰,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언더커버를 세 번이나 천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밝혀질 사안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약입니다. 약, 대사약입니다. 약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약물 중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시는 것 잘 알 겁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그 술 좋아하는 그 농도가 3시간 정도를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면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 빠지면 그것을 대통령 유고 상태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저격당한 것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고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만취하고 오바이트하고 업혀서 실려가고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대통령 행차 시에 그 교통정리를 하는 그 경찰 간부가 오죽하면 내가 사는 미국에 있는 탐사 매체 썬데이 저널에다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종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 12시면 관저를 나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는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영무인 두 부부가 포르포포를 맞는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영상물 제보를 받아서 확인이 돼서 그것을 스픽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인터뷰 중에 제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내자는 밝히지 않고 무언가 약물을 투여 받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이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힘당에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이것도 이체 양명주와 더불어 저는 규명해야 될 사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체 양명주 대사약 대통령의 불법 관권선거 그 다음에 사이비 무속인들의 국정예의과 농단 그 다음에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상태고 만약에 전시 상태나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판단력이 흐리고 아무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잘 받고 오세요. 네. 정의가 이기